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탈북자입니다. 제 동영상을 여러 개 봤다면서 저에게 멀리서 의뢰를 한 분입니다. 사주를 가감없이 저에게 다 이것을 한번 상담해 달라. 동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해 달라. 이렇게 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느 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할까요? 했더니 자기에게는 정말 그것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없이 이야기를 해주라.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는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인트를 줬어요, 저에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문제, 사업 일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받아준 사주입니다. 사주를 먼저 보면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화.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주가 튼튼해야 합니다. 태양은 강렬해야 한다. 강렬하지 않으면 빛으로서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병화는 강렬해야 과실을 잃게 나무에 비추어서 나무에서 단맛을 낼수 있는 금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렬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강한 화가 한 점의 구름과 한 점의 비만 와도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뒤끝이 늘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묘월이고 묘시다. 새벽녘 무렵이고 2월달이다. 아직은 한기가 있다. 춥다. 그리고 아침 새벽 무렵이다. 그러면 이 태양은 이미 힘으로써 조금 잃었다 이렇게 보겠죠. 강렬하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약간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병신합으로 보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사주의 배우자를 보자. 배우자. 병화는 기본적으로 임과 계를 맞이한다. 임과 계. 이것은 정관이고 이것은 평관이다. 태양에게 있어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가 정관 남편이고 이게 편관인 애인이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태양이 떠오르면 비는 뭐냐? 멈추게 돼 있다. 비가 내리면 태양은 숨어버린다.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수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뭐냐? 임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관을 취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는 뭐냐? 흘러가는 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흘러가는 물이니까 이 사주 전판에서 토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들어와도 흘러가는 거니까 내림이 아니다. 그 사람은 차유분방에 나와는 왔다 갔다 흘러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있다. 임수가 있다. 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7세에서 37세 사이가 임자가 들어와 있다. 이때 결혼했겠죠, 이 사주가요. 그런데 임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거대한 물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 자기 혼자 흘러가니까 토에서, 이 사주에서 토가 막을 수 있는, 제방을 쌀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결혼은 무효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7세에서 37세 사이에 결혼은 반드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 임수를 갖고 있으니까, 임수니까, 신 속의 임수는 자유분방하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니까 제방을 쌀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남편을 만나도 이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똑같은 글자가 두번 있다 그러면 뭐냐? 먼저 냄새를 맡아라. 아, 이분은 최소한 결혼은 두번 이상은 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임자가 들어왔다는 거대한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병화 자체는 이때는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가 전반적으로 앞부분은 우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개축대운이 들어왔다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집 좋지 않았다.
집안 환경에 우환이 들어왔을 것이다. 상복도 있었을 것이다. 상복들이란 것은 여기에서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 막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세에서 47세 신의 대운이 들어오니까 해가 들어오니까 역마지사를 갖고 두 개가 일단은 겹쳤다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이 이때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이 들어오면서 병신합을 들어오니까 얘가 묶였다는 거죠. 그럼 뭐냐?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37, 38, 39, 40세까지는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0세, 40세 신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사주를 나중에 상담을 하고 잠깐의 이 사주를 제가 전체적인 걸 보고 몇 가지 제가 이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에게요. 이때 굉장히 곤욕 치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힘들게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냐 하니까 이분이 37세 정확히 탈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해가 다시 들어오니까 임수가 들어오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때 다시 만났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런데 이때 만나는 것은 남자가 강제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만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주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았다. 여기서 자녀를 낳고 여기도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배다른 자녀를 두명 두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이 사주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 좋은 장점은 있다. 해가 들어왔다면 분명히 이때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을 것이다. 연하나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하가 들어왔다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 사주는 뭐냐? 병 자체에서 해는 천을기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악재 가운데서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 사람이 이때는 분명히 좋았을 것이다 하니까 이때는 정말 생각지 않게 좋은 일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주에서는 그대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주의 흐름은 배우자와의 관계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 다 흘러가는 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47세에서 50세 이때 토가 들어와 있어요. 얘를 임수를 토를 갖고 잡으니까 47에서 57세는 뭐냐? 그래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은 정착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착을 할 것이다. 근데 언제 또 들어옵니까? 올해 기해년 같은 경우 또다시 해가 들어온다는 거죠. 기해년. 경자년. 자, 올해도 들어오고 해가 들어오고 임수가 들어오고 내년도 들어온다. 자, 그런데 올해가 내년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다. 이때는 조금 더 불량감자고 이때가 더 낫다. 그런 걸 올해는 남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명히 들어간다. 근데 그 사람과는 뭐냐? 조금 정착을 할수 있는 경우가 들어온다. 왜? 토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57세에서 67세에 기유가 들어오면 얘는 재방이 아니고 또다시 금생수로 가기 때문에 이때 또다시 나비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다. 살다가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제가 올려놓으면 이분은 지금 보실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크게 기대치를 마시라. 스스로 자립을 하시라. 남자의 도움을 좀 받고 스스로가 자립할 생각을 하라. 이때는 충분히 힘들어도 돈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잠시의 만남은 이루어지지만 이게 가정으로서 계속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만큼 뭐냐?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두고 평안하게 안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뭐냐? 아, 친구는 사귈 수 있고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내 가정으로 끌어당기기는 힘들다. 당겼을 때는 또다시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참고해보시라. 이때 57세까지는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넘어간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지금 52세입니다. 이 사주가 68년생이니까. 그러면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으로 놓고 볼때
기회 올해는 괜찮겠지만 내년 7월 달 이후부터 또다시 신축 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두른다. 춥고 냉하기 때문에 병신 잡고 축에서 힘들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보면 뭐냐? 내가 현재 남자를 만나서 누군가를 사는다 해도 불과 1년 6개월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스스로가 자립할 생각을 하라. 조금 돈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 자, 배우자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주가. 내 삶에서 배우자는 친구 같은 사람들로 만족해주라. 흘러가는 물인데 이 흘러가는 물을 싸울 수 있는 토가 약하다. 그러니까 다 흘러가는 남자다. 잠시 머무렀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걸 참고해 보시라.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것은 이 무토가 자녀인데 무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대한 목을 갖고 여기를 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는 자녀에 대한 것이 뿌리는 두고도 두기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 자녀도 있고 이 자녀도 있다. 그런데 양쪽으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도 47세에서 57세 사이에는 이때는 자녀를 중심을 통근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상봉할 수 있는 것은 있다 그래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자녀와 중국에 있는 자녀 반드시 57세 전후로는 중국에 아니 그 북한에 있는 자녀 북한에 있는 자녀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7세 전후로. 그런데 그러면 현재 52세인데 53세, 54세, 56세 전체적으로 볼때 어느 때가 좋느냐? 자녀를 다시 상봉할 수 있는 것은 얘가 힘을 갖고 들어오는 시기니까 올해 기해년 같은 경우도 괜찮다. 내년 경자년과 신축년은 넘어가자. 그리고 이민년에 다시 만나자. 임인 속에는 인신 충을 두르면서 자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올해 2019년도 올해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은 준비를 하라. 그 다음에 20년은 안 된다. 21년. 신축년에는 힘들고 어렵다. 이런 때는 잘못하면은 더욱더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2년. 22년, 이민년에 이때 자녀를, 북한에 있는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떻냐 이 사주가. 병은 신을 예를 들면은 합을 허신을 갖고 들어온다. 이 47세에서 57세 사이에는 독도 되고 약도 된다. 술 속에는 화의 기운 자체 통근을 갖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묘가, 을 묘가 유를 도충해 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주가 유까지 들어오면은 전체가 금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 금에. 제다신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다신약으로 가니까 이 병화가 과부하 걸렸다. 돈 때문에 머리에 쥐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 벌려고 하다가 뭐냐?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다신약 사주의 특성은 뭐냐면은 돈을 벌면 반드시 몸이 망가지고 돈을 안 벌면 몸은 좋아진다. 이 사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47세 편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데 이 가운데 재물을 취약해서 몸은 상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다신약의 특성은 재물을 내가 취하려고 하다가 신약하니까 몸이 망가진다. 이때 반드시 몸의 기운 자체가 약할 것이다. 어디가 아프냐? 뇌가 아프다. 왜? 재는 뭐냐면 인수를 극하니까. 인수는 나에게는 뇌를 이야기해 주. 금이 얘를 극하니까 뇌혈관, 머리 쥐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마 머리가 쥐난다. 뇌혈관, 신경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때
그런데 유년이 들어올 때는 유년, 정유년입니다. 정유년. 무술년, 작년 2018년, 2017년, 2017년도 정유년은 이 도충이, 도충을 그래도 내가 썼는데 이것이 다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재물로 악재를 겪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뇌가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화기가 있으니까 버티고 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뭐냐? 이 고통, 무거운 짐, 제다신약이 그래도 병에서 해를 갖고 두르니까 해묘미 합을 두고 천울균을 갖고 두르니까 이때는 뭐냐? 올해는 찬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머리도 많이 좋아진다. 아픈 것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금과 목이 금목상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골욕상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금목상전을 하고 있는데 금목상전이 금과 목에서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통관이 돼버립니다. 기해에서. 통관 들으니까 얘들이 뭐냐? 머리 터졌던 것이 올해는 풀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괜찮다. 건강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괜찮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을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언제까지? 내년 7월 달까지. 2020년 경자년 7월 달까지는 해줘라. 근데 2020년 7월 이후부터 신축년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뭐냐, 병신합을 갖고 얘를 돈을 내가 벌려고 하다가 병축 자체에서 굉장히 곤욕을 받는다. 이때는 문서 문제, 재물 문제를 갖고 큰 다시 한번 2차 곤욕을 치르니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 두시라. 2020년 7월부터 2021년도 12월 신축년 마지막까지는 뭐냐? 정말 이것만큼은 꼭 당부해 주시고는 이때는 함부로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마시라. 굉장히 곤욕을 받을 수가 있다. 사주에서 축술형도 때리지만 병신합을 해놓고 축술형을 때리면 뭐냐? 내가 당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제가 오히려 포인트를 줍니다. 이 시기는 낮추어라. 그냥 지나가도록 하자. 꼭 기억해 두자. 이게 이것만큼, 이것보다도 더 곤욕을 치르는 해이다. 정유년보다도 아마 이게 더, 급이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기는 기억해 두서 참고하시라. 이때, 주변 사람들 돌아가십니다. 상복도 입어요. 본인도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보험도 하나 들어줘라. 본인도. 보험 들으면 괜찮을 것이다. 하나 정도는 들어놓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움직이고 활동적이라. 올해는 괜찮다. 이걸 다시 한번 참고해보라. 이런 때 누군가 들어올 것이다. 남자도 들어올 것이다. 잘 활용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엔 뭐냐? 조금 약화시켜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약화하시라. 약화시키라는 건 뭐냐? 이때는 뭐냐? 가계를 하더라도 잠깐 넘겨줘라. 넘기고 뭐냐? 그때는 1년, 2년 조금 남의 소속, 남 밑으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고 이민년이 되면서 다시 들어와라. 2022년도 그때부터 다시 내가 움직임을 가져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57세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이때는 뭐냐? 상충살이 많이 있지만 이때는 그래도 조금 다시 움직일 때는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주의 흐름 자체는 이것만큼 명심하시라. 사주의 흐름이 조금 내 운이 약하다. 유가 들어와도 묘상충을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금의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복상전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크게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올해 좋아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라. 이 사주가 어디가 아플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뇌가 아프다. 왜? 죄다 신약이니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몸이 신약해진다. 골이 아프다. 그래서 굉장히 아플 것이다. 그것은 신병이 아니다. 신병이 아니고 내가 돈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는 병이다. 이거 보는 겁니다. 돈이 주어지고 이런 문제가 풀리게 된다면 이거는 언제 아프냐는 듯이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은 지금 이런 사주가 직업을 하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올해와 내년은 그래도 이 사주가 조금은 괜찮으니까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면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년 넘어가고 내후년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57세에서 67세 이런 때도 내가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릇이 그렇게 크게 벌리려고 하면은 이 사주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돈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 내가 주어진 그릇, 사주의 그릇판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늘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죄가 많으니까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해줘라.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고 가는 게 좋고, 또 작은 거에서 내가 하나하나 취해 가면서 만족을 느껴 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내 삶에 좋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주에 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판세를 뒤엎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라. 그러면 일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희망을 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명리에서는 분명하게 주어진 그릇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오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내가 운이 약하지만, 사주 원판이 약하지만,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어디서 도와주느냐? 대운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약하게 된다면, 지원군이 아니라 아픈 세력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건 당랑 거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당랑 거철. 당랑 거철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당랑 거철, 당랑 그게 사마귀 당자입니다. 사마귀가 큰 수레바퀴 앞에서, 이 수레바퀴 앞에서 사마귀가 탁 싸우고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룻가지 법무소급보다도 더 이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수레차입니다. 수레차 앞에 항거한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발을 세우고. 이건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의 흐름은 이호 현상과 같다. 그러니까 뭐냐? 함부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게 작게 하고, 대신에 올해는 조금 해보시라. 내년 상반기까지 좀 해보시라. 그러나 그 이유는 빨리 넘기자. 넘기고 조금 남 밑에 소속으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있다가 2년부터 다시 조금씩 조금씩 또 작게 나가자. 과욕 부리지 마시라. 과욕 부리시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사주가 잘못하면 당랑 거철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것도 한번 늘 머릿속에 염려해 두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제가 이 사주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뭐냐? 안분지족하십시오. 조금 만족하시라. 힘들지만은 내삶 자체에서 작은 거에도 만족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 사주가 결국 재물 때문에 극혼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전형적인 이 사주는 차라리 급여를 받고, 150이든 200만 원이든 250, 300이든지 급여를 받고 가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삶에 이렇게 오히려 풀어나가시고,
아이들도 나중에 다시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여행도 행복하게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